주전 205년 중국의 한 나라와 조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결과가 예측되는 전쟁인 것이 한 나라의 군인은 3만 명이었고 조나라의 군인은 정규군이 20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전력차가 7배 나는데 그 3만 명의 한 나라 군인들은 정규 군인들이 아니고 평상시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발발하니까 오합지졸처럼 모인 군인 같지 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사실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되는 그런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3만 명의 한 나라의 오합지졸의 군인들이 조나라의 정규군 20만 명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느냐?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그 왕이 어떤 작전을 쓰느냐? 3만 명의 이 오합지졸 군인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반은 매복을 몰래 시키고 반만 전쟁에 참여를 시키는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작전이 뭐냐?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라의 왕과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한 나라의 군인들을 기분 좋게 쫓아만 가는 거예요. 한없이 쫓아가다 보니 성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은 군인들이 텅텅 비어버린 성을 점령하고 가운데 갇혀버린 이 조나라를 무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입니다. 작은 것도 세심하게 살피고 늘 물으며 전쟁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병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지만 가는 도중에 작은 함정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늘 세세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25장 후반부, 26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많이 계시던데, 쌍둥이는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가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1분 먼저 나왔겠죠. 그리고 억울하게 발 뒤꿈치를 붙들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단몇 초라도 1분이라도 먼저 태어나면 그게 형이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 형 동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이 장자의 복, 먼저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가 받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복을 장자는 많이 받습니다. 우선 부모의 유산을 두 배로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부모님을 나중에 모시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그 장자에게는 재산을 애초부터 두 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결정권을 장자가 갖습니다.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미 보내시려고 계획하죠. 근데 그 흐름이 그 가계도가 누구한테 가요?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통로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또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권, 이것을 장자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건 단 몇 분, 뭐 1분 사이로 몇 초 사이로 먼저 태어났어도 내가 장자라고 부름을 받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에서는 내가 장자라는 것 때문에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게 늘 억울한 거예요. 아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형에 비하면 나는 갖는 권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형만큼 그런 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열등감, 그리고 형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이 동생 야곱에게 있었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저 장자권을 나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원하고 마음으로 열망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장자권을 생각한다면 이건 꿈을 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형제가 쭉 자라면서 성격대로 커갑니다. 자신감과 활동적인 형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던 사냥꾼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것보다 장수들, 힘을 드러내는 활동적인 사람들이 영웅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세고 또 아주 활동적인 형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냥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우러름을 받는 영웅 취급을 받는 직업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좀 열등감과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야곱은 집에서 부모를 돕는 목축업에 종사하죠.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렇게 두 형제가 자라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루는 동생이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뭐 성경에는 붉은 죽을 끓이고 있다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아마 팥죽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때마침 밖에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사냥감도 얻지를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쫄쫄이 굶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픈데 후각에 밀려오는 그 팥죽의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순간 형이 동생에게 애걸하다시피 야, 나 사실 너무 배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 나 먼저 먹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때 야곱이 아주 장난스럽게 또 퉁명스럽게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조건이 있어. 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나 줘라. 그리고 툭 한마디를 내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은 사실 말이 안 되는 협상이죠. 아무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라면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그 가지고 있는 유산을 물려받을 경영권, 그 재벌 경영권, 그리고 전 주식 나한테 다 넘겨.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시간 뒤면 뱃속에서 꺼져버릴 그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권을 바꾼다는 건 애초부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야곱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형한테 그렇게 툭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이 받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아마 평상시에 그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형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으니까 퉁명스럽게 장난스럽게 농담 삼아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장자권 주면 줄게.
생각 없이 그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가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5장 32절입니다. 형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야, 너 그렇게 장자권 갖고 싶어? 너 가져, 가져. 가져, 너 줄 테니까 가져. 빨리 팥죽 줘.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형 진짜지? 형이 한 말 진짜지? 약속 지킬 수 있어? 진짜 장자권 나 줄 거야? 아이 그래 너 가져. 장자권 너 줄 테니까 가져. 빨리 팥죽이나 줘. 그리고는 에서는 낼름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요 과정이, 형과 동생 사이에 벌어지는 요 대화가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놓는 이 거래는 장시간 동안 일어난 게 아니라 단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놓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에서가 왜 장자권을 넘겼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시간, 그 순간 정신줄을 놓았다, 순간적으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 넘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정말 그랬을까? 에서가 아무리 배가 고픈들, 하루를 굶어서, 아니 한두 끼를 굶어서 배가 고픈들, 그 중요한 장자권을 생각 없이 팔 만큼, 넋을 잃을 만큼 바보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집중력,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들로 야외에서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사냥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날렵한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한 정신력과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멘탈이. 에서가 분명히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겨우 한두 끼 굶어서 배고프다고 정신을 잃고 집중력 없이 장자권을 그냥 생각 없이 넘겼을까? 그렇게 멘탈이 약하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왜 장자권을 넘겼을까? 거기에는 에서가 또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산이 있었느냐? 늘 일상 속에서도 동생은 자기한테, 아, 뭐 형은 나보다 뭐 1년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씨 장자라고 형이 다 좋은 건 다 가져가고 형이 다 몰빵했어. 난 뭐야? 뭐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동생과의 대화를 기억했던 이 형은 그날도 똑같이 투덜거리는 동생에게 어떤 마음으로 장자권을 준 거냐? 말로 내가 너한테 그래 너 장자권 가져! 라고 기분 좋게 한번 준다고 한들 장자권이 진짜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에서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인데 동생이 아, 내가 형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 오늘 네가 형 해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형과 동생이 바뀝니까? 먼저 태어난 장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네가 해 알았어 네가 장자권 가져 그런다고 해서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걸 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동생이 칭얼거리니까 그래 알았어 너 가져 한번 너 해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준다고, 내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다고 본질은 안 바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장자권 준다고 한들 이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는 나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가져라고 말한다고 진짜 가져지는 게 아니니까 쉽게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한테 장자권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좋아했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에서는 뒤에서 씩 웃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실질적인 승자는 야곱이 아닌 에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자권 너 준다고 진짜 장자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대화에서 에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복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대화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도 에서처럼 생각하셨을까?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에서가 내가 너에게 준 이 영적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한번 농담처럼 줬다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에서가 평생 땅을 칠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 정도 그렇게 해도 별일 없겠지,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은 그래도 돼. 이 한 번쯤이라고 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야야,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이 말은 굉장히 달콤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야, 지혜롭게 한 번은 그렇게 해도 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한 번만 그렇게 해.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번에 N번방에 가입했다가 걸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딱 한 번 봤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요,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딱 한 번만 해보자 라고 시작했다가 점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더 엄격해야 됩니다. 아니, 딱 한 번 하고 내일 회개하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딱 한 번 먹었을 뿐인데 그 딱 한 번의 함정에 빠져서 인류가 영원토록 힘든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딱 한 번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이 함정에 너무나 빠지고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거지. 딱 한 번의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라는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는 딱 한 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5장에서 갑자기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에서와 야곱 얘기가 잠깐 멈추고요. 이삭 얘기가 나와요. 이삭 얘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여러분 설명해드린 성경은 역사순으로 연대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구원사역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기록하다 보니 조금 연대가 바뀌고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할 때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더 먼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연대순에서 바뀌게 되는 예가 있는데 바로 요 25장에서 26장 넘어가는 이야기가 딱 그 케이스예요. 갑자기 다시 과거 얘기가 나와 26장에.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다가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살고 있을 때니까 아직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로 돌아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 중에 제일 성경에서 비중을 많이 소개하지 않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도대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키우는 사람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관점의 아버지인가를 봐야만 훗날 야곱의 문제도 풀 수 있기도 다시 성경은 이삭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삭이 26장에 보니까 어느 날 리브가와 아버지와 살고 있을 때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예요. 자기가 살던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삭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제일 많이 강조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이 가난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사는 게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단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저 세상길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갔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지금 이 땅을 놔두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게 현실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랄 지역으로. 저 성경에 나오죠? 예, 지도에 나오죠. 이 그랄 지역은 애굽과 가까운 국경지대예요. 이집트와 가까운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벗어나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죠. 가나안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애굽도 가지 않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한 게 그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그랄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에 내려온 이 이삭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26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따라 합시다. 여기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는 어디예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야. 아직 이집트로 가야만 먹을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갔어요. 이삭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겠대요. 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면 자꾸 이집트로 가려고 할까?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이집트, 애굽은 그 나라에 큰 그 나일강 강줄기가 있습니다. 곳곳에 강이 많아요. 큰 나일강 강줄기를 비롯해서 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풍요롭습니다. 농사 짓기에 좋고 먹을 것이 많아요. 가뭄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려면 성경이 나오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그때마다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전체 땅으로 놓고 보면 이집트는 훨씬 더 곡창지대고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황량한 땅이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식이 없고 흉년이 들면 당연히 넉넉하고 물이 있고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 풍요로운 땅, 당장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이집트 가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진짜 축복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넘쳐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나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냐?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거든요.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풍요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풍요로운 나일강이 흐르는 넉넉한 인생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만큼의 제공을 받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달픈 내 인생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겨우겨우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이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면서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보장하는 애굽으로 달려갈 것이냐,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엎드릴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당장 먹을 걸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고 그랄에 머물렀던 이삭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이 큰 해프닝 하나를 만나죠. 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삭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그랄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그랄에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 아래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불안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불안이냐면 자기 와이프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리브가는 아기를 출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을 때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거죠. 근데 남편 이삭이 이 낯선 땅에서 내 아내를 탐내는 그 이웃 남자들이 내 아내를 욕심내느라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망신망신 당하고 꼬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들도 그러네. 아들도 유전이야 유전. 아들도 그래. 이삭도 그러는 거야 이삭도.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안 하고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엄청난 죄를 대를 이어 짓게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랬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당시는 이 고대 사회에는 윤리와 법보다는 심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뭐 정말 납치하고 그러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이런 일들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기록됐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한 이 이삭에게 자기 아내로 인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문남자들이 아내를 탐내거나 아내를 탐내느라고 자기를 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성경에 나오는데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집에서 몰래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야. 끌어안고. 부부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네. 들켰어.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야, 너 여동생이라는데 여동생하고 뽀뽀하냐? 사실대로 얘기해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이 울면서 내가 두려워서 아내라고 말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좀 다르죠? 이 사건이 끝나요. 자, 이 해프닝에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지는 함정을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왜 이삭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는 힘이 나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가면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바뀌고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화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화 너머에 계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세상의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목사로서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 코로나19가 이게 진짜 뭐 한 두 달 정도 예배를 못 드렸는데 두 달이 한 20년 정도의 교회 문화를 지금 스톱시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대략 지금 3부 예배 보니까 우리가 두 주 전에 예배를 개회했는데 두 주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5분의 1이 모였어요. 지난주에 4분의 1이 모였어요. 오늘 제 목표가 과반이었거든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정도는 오늘 모이는 게 목표인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절반이 안 돼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지금 죄송해요. 오늘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분들, 이게 철저한 훈련이 된 분들은 이제는 내가 교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내가 정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가치고 바른 거니까 가야지. 그리고 가시는 분들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제 교회 생활 막 시작하셨구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유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느냐, 조금만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고 두통이 있고 약간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그러면 아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돼. 이걸 완전히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찔리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인 입장에서 저도요, 이게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는 이제 저희 교단의 감독이기도 하니까 많은 교단의 저희 연회 이 교회들에게 어떤 지침과 이 어떤 행정적인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까.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를 지금 가지 않잖아요. 이제 사람 만나는 거 대면에서 회의하고 만나서 뭐 하는 거 그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기계에다 의존하고 전부 혼자 생활하는 게 더 익숙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에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 안 돼요?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바라보면서 요동치는 세상 앞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못 나와요. 대신에 그 세상에 요동치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함정을 피할 수도 있을 뿐더러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지뢰밭에 비유합니다. 왜? 예상치 못한 곳에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수 없는 지뢰와 같은 인생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돼라고는 타협하지 말아라. 너무 급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대상이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변치 않지요. 여러분 잘 되면, 세상에 성공하면 잘 되는 거 축하도 받지만 시기도 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되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기하지 않고 한없이 좋아해 주는 대상이 부모님이세요. 오늘 그 변치 않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이 우리 뒤에 계신 것처럼 영원히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함정 극복하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